용이 문 밖에 나타났어요. 용이 문 밖에 나타났어요. 우리와 놀고 싶어서 온 걸까요? 같이 놀기엔 너무 무시무시한데. 용을 옷장 속에 가둬놓고 빨리 도망쳐야겠어요. 심심해서 돌아가게 말이에요. 그런데 저 발은? 옷장 속에 아구가 있네요. 우와, 저 이빨 좀 봐. 악어를 다락방에 끌어다 놓고 아래층에 꼭꼭 숨어야겠어요. 다락방에 스멀스멀 거미가 있네요. 쉬, 얼른 나가. 거미를 장난감 상자에 넣어두어야겠어요. 그런데 저 꼬리는? 장난감 상자에 호랑이가 있네요. 부리부리한 눈, 너무 무서워요. 살살 달래서 호랑이를 방으로 몰아야겠어요. 그런데 저 두툼한 발은? 방 안에 힘센 곰이 있네요. 아, 곰과 같이 놀기엔 너무 힘들 거예요. 곰을 세탁실에 데려다 놓아야겠어요. 어? 저 갈기 좀 봐. 세탁실에 사자가 있네요. 아, 깜짝 놀랐네. 사자를 차고에 몰아넣어야겠어요. 차 안에 있는 건 또 누구? 우락부락 고릴라예요. 다른 동물도 다 모여있네요. 얼른 밖으로 도망가야겠어요. 모두 따라 나오게 말이에요. 여기 좀 보세요. 모두 끔찍해 보여도 그냥 장난꾸러기들 뿐이에요. 얘들아, 우리 숨바꼭질 할까?